안경을 왜 비눗물에 넣고 흔들어야 하는지 아시나요? 겨울철 안경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텐데요. 바로 안경 김서림이죠. 특히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에선 안경 김서림이 더욱 심해져 앞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입김이 새지 않도록 아무리 마스크 코 부분을 꽉 조인다고 해도 안경 김서림을 막기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간단한 방법으로 아주 쉽게 안경 김서림을 확 줄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기본 주방 세제입니다. 반드시 다른 첨가물이 없는 중성 세제를 준비하세요. 주방 세제에는 계면 활성제가 있어 안경 렌즈에 코팅이 되면 보호막 역할을 해 김서림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주방 세제와 차가운 물을 섞으세요. 이때 주방 세제의 농도가 짙어야 더욱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찬물 대신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안경 코팅막이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차가운 주방세제의 물을 거품이 풍성하게 나도록 저어주세요. 주방세제 외에 샴푸, 린스, 비누 등을 사용하는 분도 있지만 알칼리성 산성 제품은 안경에 손상이 갈 수 있다니 주의하세요. 거품이 풍성하게 만들어지면 안경에 코팅이 되도록 살살 흔들어가며 닦으세요. 구석구석 코팅이 되도록 닦아주었어요. 마지막에 흐르는 물에 비눗물을 씻어주세요. 더욱 효과를 높이려면 흐르는 물에 씻지 않고 바로 물기를 닦는 것도 좋아요. 물기가 있으면 금속 부분에 녹이 있을 수 있어 완벽하게 물기를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전후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닦기 전엔 김서림이 없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비눗물로 닦은 후엔 김서림이 생기긴 했지만 금세 김서림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